예입니다. 예입이 18년식이고. 와, 벌써 한 5개월 됐더라고요. 5개월 전에 저희 매장에 오셔서 그때 세팅값이 한 110% 정도라고 말씀드렸었나요? 예, 예. 110% 정도 세팅값 한 상태에서 오늘은 또 시간을 쪼개고 내서 저희 탄 시스템 추가 장착하러 오셨고요. 그래서 무더기 터보 흡기에 그 무더기 터보 하나 탈거를 하고 보상 판매해서 탄 R 버전 하나 들어갔고요. 벌써 90km잖아요. 봐봐요. 이거예요, 이거. 자, 여기 70km 하나 있으니까 속도 줄이고요. 네. 잠깐 밟아도 가속력이 상당히 빨라져요. 그래서 이 차량에는 탄 R 타입 하나, 그리고 오늘 또 오신 김에 라파2 원세트 추가했습니다. 그래서 이 차량은 최종 지금 세팅 값은 110%에다가 그래도 한 160% 정도인지 될 것 같습니다. 네, 160% 정도 될 것 같고요. 예. 차가 지금 틀려졌어요. 아니, 근데 진짜 이거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, 네. 아, 긴가민가 해요. 네, 가보기 전에는. 맞아요. 근데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여기 네. 풀셋을 했잖아요. LA 차량을. 그렇죠, 그렇죠. 비싼 돈 들이더라도. 네네. 네. 근데 하고 나서 갔을 때는 진짜 너무 틀리니까. 네. 가장 틀린 거는 완전 저속에하고 고속일 네. 때가 완전히 틀리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보통 이제 첫 출발하려고 그러면 네. 이제 레이 같은 경우는 좀 무겁잖아요. 그렇죠, 네. 그렇죠. 아무리 악셀을 했다고 해도 근데 저속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출발을 하는데 네.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네. 부드럽고 더 치고 나간다 그러냐. 네.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기가 더 힘, 막 더 노력을 해야 돼요. 브레이크 잡으려고. 맞아요. 너무 나가니까. 네, 맞아요. 저 언덕도 네. 한번 쳐볼게요. 예. 네. 아무래도 확실히 레이 차량은 이게 언덕길에서 힘을 네. 좀 딸린다는 게 문제가 있었으니까요. 그렇죠, 그렇죠. 지금 에어컨도 한번 켜봐요. 켜볼까요? 네, 네. 한번 켜보고 저 또 네. 성인 남성 두 명 탔고. 예. 차에 짐도 많이 실렸다는구나? 예. 네. 뒤에 트렁크에 좀 많이 싣고 다녀가지고. 네. 그리고 이제 한번 타보면 알아요. 이 탄 버전이 기존의 제품들하고는 무동력 터보 뭐 와륙이 예. 이런 거하고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비유가 많이 돼요. 그렇죠. 달아본 사람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벤트 행사도 10월 말부로 끝냈어요. 아. 끝냈는데 기존에 우리 고객들은 어느 정도 다 신경을 써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, 예. 그 가격대로 지금 해드리는 부분이고 신규 고객이 오시면은 이제 풀세트 개념으로 65% 세트값 이상 하시게 되면 또 이벤트 가격으로 해드리고 있고요. 기존 고객님들은 그 가격으로 계속 해드려야죠. 아, 뭐라도 베네핏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예. 예. 아,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네. 레이싱 게임이라 그러나요? 네네. 네, 레이싱 게임 처음 시작하면은 기본 차만 주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그런 차량들은 백날 아무리 달려도 네. 그 기본 성능이 좋은 차들한테는 못 따라가잖아요. 그럼요. 근데 그런 차들을 이제 튜닝을 잘 만나서 이렇게 개조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달려보면은 네. 이게 완전히 틀리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면에서 약간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최소한의 능력으로 최대치를 낸다라는 그렇죠. 거잖아요. 네. 야, 언덕이 잘 올라간다. 아씨, 81km야 지금. 네. 에어컨 켜고도 뭐 힘달리는 거 못 느끼잖아요. 네, 없어요. 네. 이따 가다가 고속 중에 한번 밟아보면 네. 야, 이게 고속에서도 이런 맛이 있구나. 그냥 터보를 하나 더 다른 느낌이 나요. 네. 지금 제가 뒤에다가 좀 짐을 실어서 네. 이 정도 오르막길 올라가는 거지 네. 짐을 다 빼고 달려버리면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요. 앞에 핸들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지금. 이게 저는 레이를 타면서 다 불안하다 그러는데 네. 저는 불안하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. 네. 와, 근데 탄다니까 좀 불안하네요. 와, 이거 핸들 잘 잡아야 되겠는데. 지금 막 두 손 잡았어요, 지금. 원래 한 손으로 운전하다가. 지금 벌써 112km예요. 속도 좀 줄이세요. 아, 예, 예, 예. 아, 역시 레이 같은 차량들도 이런 튜닝을 잘 만나면 네. 네, 변화가 확 온다니까요. 재밌어져요. 네. 아니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애초에 좀 잘하고 싶으니까 네. 잘 만들고 싶으니까 이제 하는데 그 아이사트 동영상 봤는데 그건 아주 날아다니던데 그냥. 아, 장난 아니에요. 예, 네, 완전, 그, 야구로 따지면은, 네. 체포만 그, 170km 강속구? 그 정도로 달리시더라고요. 장난 아니었어요. 아, 네. 옆에 타는데도 무서웠어요. 야, 이거 너무, 너무 달리시는 것 같다. 예. 네. 여기서 유턴 할게요. 예. 근데 저번에 확실히 달았을 때하고 지금 이거 달고서 왔을 때하고요. 그, 속력이라 그래야 되나? 어떤 네. 시간적인 것도 확실히 더 짧은데요. 네. 똑같이 밟았는데 지금. 가속력이 더 빨라지고 엑셀을 덜 밟아도 그런 예. 것들이 다 좋아져요. 예.
돌리셔도 됩니다. 아, 예. 네. 아, 이게 누가 경찰아 그러냐고요, 이게. 네, 물론 기본 중에 성능 내 그거는 네, 있지만. 그렇죠. 네. 레이 차량도 확실히 이제 네, 잘 만나면. 와. 재밌죠? 예, 네,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언덕길 올라갈 때 좀 힘이 딸린다 그러면은. 네. 일단은 평지에서 조금 탄력을 받았다가 네. 오르막길로 확 올라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, 부드럽게. 근데 이제는 안 그러셔도 돼요. 지금 에어컨 켜고도 이렇게 막 그냥 부담없이 올라가는데요. 네, 어우, 장난 아닌데 이거. 아니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힘 딸리는 게 없이 부드럽게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. 이게 제가 정비를 하고는 있지만은. 그러니까요, 정비하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비로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? 여러 가지 뭐 네. 유튜브 동영상도 보면서도 느꼈지만은 네. 야 이거는 진짜 정비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튜닝을 했다는 거 하나를 이렇게 바뀔까라는. 그러니까 이게 네. 뭐 예를 들면 튜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지만 이건 튜닝도 아니에요. 그냥 감아놓고 넣어준 거밖에 없어요. 네? 네. 근데 틀려지잖아요. 네. 네. 아, 이게 분명히 자동 면습기인데 네. 뭐라 보면 이게 CVT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느낌이 든다. 이거 아 이거 너무 센세 잘 나가는데? 가속력이 금방 붙어요. 아 벌써 100km 넘었어요? 네. 그거 조심해야 돼요. 속도계 네. 잘 보고 다녀야 돼요. 네. 아 아까 하나 찍힌 것 같아요. 네. 너무 달려가지고 네, 못 봤어요. 틀리나.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요. 저번에 저 기존 제품 다 달고 나서 네. 제가 이제 어떤 그 사장님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. 네. 차가 힘이 딸린다 그래요. 아, 그러면은 네. 여기 피니쉬 모터 가서 네. 튜닝을 해라. 네. 이렇게 너무 비싼 것도 아니고 네. 네? 차 진짜 완전히 틀리다. 나는 이거 풀셋 타고 나서 완전 대만족한다. 네. 네,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어디래요? 어딘지 알려달래요. 그래서 네. 아 여기 송산도 440 가시면 피니쉬 모터 있다고. 네. 거기 가서 타시면 완전 차가 진짜 달라질 거라고. 그 네. 유튜브에 라파 김태웅 씨가 한번 보세요 그래요. 네. 그게 더 빨라요. 그게 더 빨라. 유튜브를 봐야 어 이거 뭐지?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생겨야 이제 오게 되는 거지.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와 이게 나 70km 밟았는데 이게 차가 이렇게 부드러워요. 그러니까 이게 네. 탄이 달면 정말 완전 저희는 그 테스트 주행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진짜 비명 질렀어요. 와, 아까 이거다. 오면서 오늘 올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틀린 게 아까는 2500만 넘어가면은 2000만 좀 RPM만 넘어가면 약간 진동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. 네. 70km 막 80km 밟으면 네. 이거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. 예, 3000rpm인데 이렇게 진동이 적어진다는 거. 네. 야 이게 이걸 참 튜닝이라고 말을 해야지 참. 네. 야 이게 신기하네. 근데 연비도 지금 10점 몇 이렇게 나와요. 네. 이차 공인 연비가 네. 경차치고는 지금 13km가 나오니까. 네. 근데 10km면은 이거는 스타일스보다 더 좋은 거잖아요. 지금 어차피 지금 저희 기술 대표도 테스트 중하면서 150km 이상도 짧은 구간에서 밟았거든요. 네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비 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. 내가 뭐 좀 항속 주행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타게 되면 네. 연비도 좋아져요. 타보세요. 재밌어져요. 제가 운전하는 곳이 좀 네. 가다서다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. 확실히 연비가 이렇게 너무 싹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는 안 해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근데 확실히 이런 레이 차량도 그런 가다서다는 안 하고 달리면 달릴수록 연비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근데 제가 이 차를 산 이유가 저는 오로지 국가 공인 연비를 봤거든요. 네. 네. 근데 경차에다가 1000cc밖에 안 되는데 1리터에 13km를 가니까. 네. 근데 그 2000cc라는 그랜드 스타렉스는 국가공인 연비가 9km밖에 안 돼요. 그럼요. 네, 그런 면에서 이제 경제성도 보고 뭐 그렇죠. 신뢰분가도 늘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거에다가 이거를 야 이거 제품을 달아놓으니까 이게 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. 하여튼 뭐 저희 그 영상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항상 감사하고요. 타보시고 또 좋아지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전화 주시고요. 그냥 예전에 네. 달기 네. 전에는 네. 그냥 뛰어다니 걸어서 이렇게 발로 밟고 이렇게 뛰어다녔다 그러면은 이거는 네. 지금은 축제법? 와 신기하다 진짜. 네. 감사합니다. 야, 저희가 고맙죠. 그러니까 일단은 탄 R 제품 하나만 이제 또 업그레이드해서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좋아졌고요. 아, 역시 오기 잘했어요. 네, 라파 플러스2 또 한 세트 더 추가로 장착하셨기 때문에 네. 고속 주행하면 차가 더 안정감 있게 또 쫙 깔려가는 느낌 또 받으실 겁니다. 아, 지금도 무서워요. 그냥. 네. 하여튼 뭐 효과 많이 보시고 전 한번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